경기 불황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을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줄면서 관련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 한 금은방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금값이 폭등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간혹 금을 팔려는 사람들만 있을 뿐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뚝 끊겼습니다. 금 매입가는 별개로 귀금속 제품을 판매해야 매출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개도 팔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경하시는 분들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왔을 때 왔는데 그냥 와서 그냥 살짝 보고만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보러도 안 오는 날도 있고요. 고객이 내방 고객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요.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식이 재개되며 기대를 모았던 예물 판매도 예전만 못합니다. 경기 침체에 금값까지 오르면서 세트로 구매하던 예물은 커플링을 맞추는 정도로 간소화됐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3.75g 금 한 돈 가격은 36만 1천 원으로 석 달 사이 11%나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고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아무래도 귀금속 수요가 위축되고 판매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값 폭등에 금을 사들이는 금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지만 귀금속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반갑지 않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